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에 달인 차익 실현 움직임에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자, 어제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던 국내 증시 역시 오늘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개장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1.3% 정도의 낙폭으로 3,180선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개인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조 2천억 원 이상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려서 현재 0.7% 정도 역시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1,030선 무너지면서 1,024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별로도 하락세가 우세한 가운데 정치인 테마주들의 급등 흐름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가구와 페인트, 건설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신규 상장주 혜성 TPC와 이삭 엔지니어링이 상장 첫날부터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IT와 자동차, 2차 전지 등 대형주들은 대부분 하락세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장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도 달아주시고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언제,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을 해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석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선아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일 미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면 미증시가 기업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또 지속되면서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이 확인되고는 있으나 기대치가 높다는 인식 또한 확산이 되면서 좀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 또한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인도 쪽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인도의 원유 수입이 감소를 하고 있고 미 하원이 오펙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 부각 등이 국제유가 1.5% 하락을 불렀고요. 국제유가 상승세 제동이 걸리면서 미 국채 10년물의 금리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톤당 만 달러를 앞두고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구리를 비롯한 철광석,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가격 강세는 잠시 쉬어가더라도 당분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철강주를 비롯한 원자재주,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국내 증시도 미증시 영향을 받아서 장투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 10개가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조정폭이 좀 깊습니다. 외인의 매도세가 전자 그리고 전기업종 위주로 이어지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17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반등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최근에 많이 줄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단타보다는 스윙 위주의 매매로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이슈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해서 관련주들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22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주최하는 화상 기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지수 지지 라인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주셨고요. 또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관련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부분 짚어주셨고 또 이번 주에 기후 정상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인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에 대해서도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재 전문가님의 분석도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단기 변곡점 정도의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여러분들께 올해 이제 상반기 내내 말씀드렸던 게 박스권 시장 하단 2,950, 상단 3,250. 항상 이제 일관되게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내 시장을 보는 뷰가 맨날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보는 거는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할 경우에는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도 있고 각 뷰가 존재하겠지만 시장에 대한 뷰가 1비 하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던 이제 올해의 시장은 박스권 일단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2,950선에 3,250. 어제 이제 3,220까지 갔다가 그정 구간에서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까지 음봉이 나오면은 이제 일단 어떻게 보면 저항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현재 이제 5월에부터 시작되는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아무래도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특히 대형주 위주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수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측면도 미리 이제 약세를 보이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약세를 보이고 실제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은 오히려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고점 좀 인식을 하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빠른 매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이제 가지고 좋은 종목들 좀 가져가 보시고 적어도 이제 헤지 정도는 조금씩 해보시는 시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이제 개인들에게 대주 거래를 늘리겠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5월부터 시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들떠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나도 이제 세력처럼 공매도를 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신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이라는 게 재테크로서 좋은 거는 뭐냐면은 손실이 한정적이고 수익은 이제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상폐를 당하지 않는 한 상폐를 당해도 사실은 이제 뭐 조금이라도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뭐 배당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돈 넣은 것만큼만 손실을 보면 되는데 수익은 사실은 100% 볼 수도 있고 200% 볼 수도 있고 300% 볼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빌려가지고 공매를 친 다음에 나중에 갚을 때가 되면은 그게 뭐 이래서 만 원에 샀다가 3만 원에 사가지고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손실이 무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주식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주거래를 지금 확대시키는 게 과연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사실 아직까지 원래 이 손해가 무제한이 된다는 관점 때문에 공매도를 이제 개인들에게 금지시켜 왔는데 지금 이제 확산시키는 게 나중에 폭풍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개인들이 이제 손해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사방 매매나 선물을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선물에서 숏을 쳐보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대주거래가 확산화되더라도 대주거래를 이용하시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버스나 이제 ETF 같이 조금 이제 시장의 하방을 해칠 정도 하는 정도로 좀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투기성으로 하방에 이제 매도를 걷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가 있다. 주식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있는 매매라는 걸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도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지수가 신고가 부근에서 변곡점을 좀 맞이한 상황인데 대형주들은 계속 잠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지금 미리 좀 반영이 되고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면 다시 한번 그때부터 상승 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고요. 또 개인 공매도와 관련된 조언들도 함께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시는 부분들 잘 조언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과 전략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네이버 TV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분석들도 얻어 가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에는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수에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고 매매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회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4월 21일 고수회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총 7가지 종목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픽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들께서 드리는 여러 가지 힌트를 들어보시고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가지 종목들 중에서 맨 마지막 7번 종목인데요. 5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플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의 오늘 고수에픽 퀴즈 힌트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 시작하는 5글자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는 현재 만 원대인데요. 오늘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만 원도 한번 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제작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인 기업이고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확산에 따른 게임 산업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이 한번 나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관영 매체에서 계속해서 한국 관광 홍보 광고를 내보내면서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업종에 대한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올해 1분기에는 모바일 게임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점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매출이 크게 또 증가를 했고 이후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흑자를 좀 유지해오고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코스닥 게임주라고 합니다. 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 수혜 기대감도 있고 또 실적 부분에서도 이 종목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다음 힌트도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신 분들 일단 게임을 잘 알아야 되겠죠. 게임 좋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게임이 로안이나 시즌 온라인, 그리고 로안 모바일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게임들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이제 그 종목이고 특히 이제 PC 게임 그 각 이제 게임사마다 대표 게임들이 있죠. 뭐 NCA 뭐 리니지 이런 것처럼 대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를 하시거나 또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종목이고 최근에 뭐 아까 김선아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에 부담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집에서 앉아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PC 게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TV 보고 게임하고 야식 시켜 먹고 살이 찌고 이 각순환에서 반복할 거거든요. 네. 그 때문에 게임주들 지금 이제 좀 증시는 좀 부담감이 있을 때 게임주들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프로그램에서 검색이 돼서 나왔던
풀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게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게임이 로한이라고요. 네. 저는 잘 몰랐는데 또 게임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다는 반응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1차 힌트는 여기서 끝일까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네. 이게 영어로 돼 있는 종목입니다. 아. 여러분들 앞에 세 글자, 뒤에 두 글자 나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가 뭐 회사 이름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뭐 게임을 하자 뭐 이런 얘기 같아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실 게, 우리는 같이 하자라고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순이 바뀌어야죠. 하자,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는 이제 하자, 뒤에는 같이 이거를 누르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영어랑 한국어는 어순이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죠. 영어에서는 하자, 같이 이거를 이제 영어로 잘 번역을 해주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차 힌트를 들어봤는데, 풀로 시작하는 코스닥 게임주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여기까지 1차 힌트 드려봤고, 잠시 후에 2차 힌트를 다시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바로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성중공업 매수가 7,660원, 비중 20%입니다. 더 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고점이었네요. 더 가져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7,600원선 부근에서 좀 저항이 나오고 다시 7,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뭐 우리 앵커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노란톡방에서 장 끝나면 제가 종목 진단을 더 해드려요.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게 매수 이유가 뭔가요? 그럼 매수 이유가 잘 없어요. 거의 이제 나중에 종목 진단을 안 해드리고 매수 이유 써주셔야 제가 종목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그냥 갖다 붙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매수 이유가 없이 매수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그냥 더 갈 것 같아서.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갈 것 같아서 들어가면 대부분 물리는 경우도 많은 게, 여러분이 더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실 때는 이 많이 뉴스가 나오고,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해운도 관련 종목도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도 수주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수주공시가 당분간 이제 반영된 측면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건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는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우표 수집하려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내는 건데, 그러려면 최소한 전고점 인근에서는 아예 돌파해가지고 전고점 인근 사시려면은 아예 돌파를 쭉 해주고 뽑아주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후관에서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스타게 올라갔을 때 돌파한다 혹은 돌파 여부도 생각도 안 하세요. 그냥 좋을 것 같아서 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고점 인근에서 매도할 때지 매수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뚫고 나서 눌림목을 줄 때 시간을 더 들여서 그 이후까지 흐름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지수도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6,500원까지는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려오면 어쨌든 간 전에 바닥을 저었던 인근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6,500원 정도 선에서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 포지션에 따라서 지금 정리를 하셨다가 6,500원 선에서 지지 여부 확인하고 재진입하시는 방법이 하나요? 아니면은 난 좀 롱텀으로 볼 가능성, 롱텀으로 볼 생각이다.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수주받은 것들이 재무제표 인식될 때가 됐기 때문에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손절가를 6,500원 인근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6,500원까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지금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재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손절가를 6,500원으로 잡고 좀 보유하는 전략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9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강 M&T 매수가 21,620원, 비중 30%입니다. 계속 하락이네요. 기다려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해답 부탁드릴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주가 20,05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손실까지는 아니신데 아무래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매수가와 비중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1,600원 부근, 그리고 비중이 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송을 처음 할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 차트를 보실 때는 좀 넓게 크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매매하는 구간이 어디인지가 좀 보이거든요. 지금 21,600원이면은 굉장히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게 차트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딱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비중을 한 번에 30%를 실으실 것이 아니라 5%씩 나눠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셨어야 되는데 비중을 한 번에 30% 실으신 부분이 일단은 조금 다음에 매매를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지 라인을 먼저 좀 잡아드릴게요. 19,500원 부분에서는 일단 좀 지지가 한번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가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이때는 비중을 좀 많이 축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까지는 비중을 축소를 하셨다가 내려와서 좀 저점에서 다시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뭐 다른 종목을 또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후유강관 그리고 조선기자재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같은 해상 플랜트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상 풍력 시장이 개화됨에 따라서 수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9,500원 지지 여부 체크해 주시고요. 반등 나와서 좀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좀 대폭 줄여주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저는 완전 주식 초보자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량주 같은 대형주를 한번 사볼까 하는데요. 현대모비스 괜찮은지요?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온 상황인데 일단 대형주를 접근해보고 싶으신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요즘 주식을 하시면서 제가 자주 요즘 이제 말씀 안 드렸었는데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이상한 기법들을 배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기법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무슨 하여튼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네. 이상한 그 잡기들만 배우십니다.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잡기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공 과목을 잘해야지 대학을 가서도 전공 과목을 잘해야지 교양 과목 잘한다고 좋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공을 잡아놓고 교양을 하셔야 되는데 전공도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잡기만 드는 매매법이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량한 종목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시기보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 종목 121선 인근 한 28만 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28만 원은 찍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21선은 웬만하면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찍고 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보다 이제 종목 자체는 사실은 한번 이제 급등했던 애플카 때문에 급등했던 자리에서 많이 조정을 줬고 추가적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진입할 만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부터 시작되는 공모 때문에 지금 대형주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오늘까지 보면은 4거래 연속 지금 외국인 기관 매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큰 손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을 지금 뛰어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한 5월쯤 돼서 28만 원대가 되면은 다시 한번 매수를 좀 고민해보자. 종목 선정은 괜찮지만 타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든 현대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수익 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종목도 중요하지만 타점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매도 앞두고 대형주에 대한 우려도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1선, 28만 원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매수해보자는 의견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99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프로 매수가 48,350원, 비중 20%입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요. 좋은 이슈가 있던데 곧 반등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이프로는 작년 여름쯤에 새롭게 상장된 2차전지 관련주인데 오늘 주가는 44,600원 선, 지난주부터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반등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2,8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아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등이 한번 또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A프로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2차 전지 활성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둔 회사이고요. 가격대를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42,500원 부근 지지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가 나아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수가 부근까지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아질 수 있겠고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9,000원 부근에서 일단 단기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비중 10% 정도는 줄여주시고 다시 42,500원 부근 조정을 또 다시 한번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좀 추가로 매수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 네, 그렇게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를 위해서 한 번에 담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항 부근에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비중을 좀 나눠서 접근을 하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업황은 좋은데 이제 단기 고점 저항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49,000원 부근에서 비중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요. 나머지를 42,000원까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추가 매수하는 전략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의 1차 상담 모두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고수의 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수의 픽 퀴즈 풀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2차 힌트 뭐 새로운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글쎄요. 여러분들 네. 항상 이제 힌트 종목이 쉬운 종목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운 종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보다 어려운 종목이고 어려운 종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야지 내일부터 또 오늘부터 장이 좀 어렵잖아요. 내일부터 장 초에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들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일주일 동안 다섯 분께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올수록 정답을 많이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일단 이제 앞에 세 글자 뒤에 두 글자입니다. 앞에 세 글자 중에 풀자는 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만 이제 떼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만 떼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차 중에도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경차 계열이죠. 네. 네모난 차고 여성분들이 이제 그 자주 타시는 차들 중에 하나입니다.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차의 이름입니다. 이제 현대 차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차의 이름을 딱 두 글자를 넣어주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차가 좀 가벼워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렇죠. 서해대교를 타고 갔을 때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제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에 선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턴을 한 바퀴 딱 돌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서 한 바퀴 떼굴떼굴 굴렀다가 네. 다시 일어서고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모난 그 차량의 이름을 두 번째 세 글자째 넣으시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라는 걸 영어로 써주시면 되고 또 이 영어가 좀 여러분들이 영어 이제 초급반이다. 그러면은 네. 함께를 생각하시고 네. 난 좀 더 고급반이다라고 하면은 네. 잡초라든지 수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다른 스펠링으로 아라고 하셨던 지금 제가 알기로 앵커님 영문학과 출신 아니신가요? 그 대마초도 그걸 그렇죠. 마약도 그렇게 쓰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그 갑자기 그게 네, 그거 갑자기 떠오르시는데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요. 그렇죠. 전문 영어까지도 섭렵하고 있는 그런 영어 실력을 네. 보시는 분들 여러분 뒤에 있는 두 글자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오늘의 다섯 글자의 종목 맞추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 힌트를 드렸습니다. 중간에 두 글자는 차인데 자주 눕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진을 많이 봤거든요. 저 실제로 봤습니다. 아 진짜요? 길에서? 예전에 그 광명 터널이 지금 개통이 새로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올라가다가 터널에서 이렇게 위에서 떨어졌는지 졸아가지고 터널이 이렇게 약간 이제 휘어져 있으면은 네. 그걸 밟고 올라가서 누웠는지 누워 있는 걸 봤어요. 그 운전자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운전자분 나와가지고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 물고 있겠죠. 다행입니다. 그런 거 보고 그런 이제 물론 이제 가볍고 네. 또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도 타시는데. 어떤 그런 제가 타는 게 안 움직일 수도 있죠. 예전에 그 마스 녀석들이 이 차를 타고 움직이는 걸 보고 차가 너무 안 돼 보이는 거라도 그렇게 봤는데 그 두 글자를 네. 세 번째 글자 넣으시고 아까 네 번째 다섯 글자는 여러분들 영어 실력도 테스트해 보는 두 글자 넣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힌트까지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1차 힌트가 제일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놀자 같이 이거를 바로 직역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코스닥 게임주라는 점, 대표적인 게임은 로한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정답 문자 많이 많이 이야기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퀴즈 한번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58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미코 매수가 14,500원, 비중 20%입니다. 매도 언제쯤 해야 좋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오늘 15,450원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이분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이 종목을 진입하셨을 때 중기로 보셨는지 장기로 보셨는지에 따라서 매도가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굉장히 좋거든요. 14,500원 부근이시면은 적절하게 매수를 좀 잘하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코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장비의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뭐 한국판 이제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이 추진이 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반도체 투자를 증가를 시킨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좀 중기로 보셔도 좋고 장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항대를 잡아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16,000원 부근에서 단기가 1차로 있을 수 있고요. 여길 돌파한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18,000원까지도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장기로 좀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21,500원도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중이 20%시니까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장기로 길게 끌고 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재무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로 보셔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코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장단기 전략 따로따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7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파크 시스템즈 매수가 113,000원, 비중 15%인데요.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그냥 쭉 보유해도 될까요? 귀여우신 이영주 전문가님께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최고가 부근까지 오늘도 좀 찍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나노 계측 현미경이나 나노 계측 장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이 회사가 사용되는 현미경들이 사용된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제약 쪽에 이제 조금 수급도 들어오고 뭐 반도체 장비에다 쓰기 때문에 실적도 좋은 종목입니다. 실적부터 좀 확인을 해보면은 2018년부터 19년, 20년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회사고 특히 전년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86%나 증가하는 요즘 이제 작년에 정말 장사도 안 되는 한 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80%가 넘게 상승했고 매출액도 37% 상승하는 실적이 정말 튼튼한 종목이고 실적이 차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구간이 사실은 이제 전에 이제 움직였던 전 고점 레벨이긴 합니다. 현 구간에 사실 지수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바로 뚫고 가면 좋겠지만 조금 밀렸다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15%를 가지고 계시고 수익권이시니까 다 던지지 마시고 15% 중에 5% 정도만 전고점이니까 차익 실현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10%는 충분히 지수만 조금만 뭐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돌파하고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실적 받쳐주는 종목이고 아직 이런 이제 핫한 테마로 엮여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잔잔하게 거래량 터질 때까지는 지금 거래량이 아직 강하게 터지면서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온 다음에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던지지 마시고 5%만 차익 실현하시고 10%는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5% 정도는 일단 수익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 비중을 조금 더 보유해 보자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5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그린푸드 신규 매수 괜찮을까요? 장기 투자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현대그린푸드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안 움직였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9,670원, 오늘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푸드 서비스 아니면 유통 그리고 식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 재무도 굉장히 좋습니다. 매년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재무도 탄탄하기 때문에 장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접근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9,600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거든요. 9,600원 부근에서 1차로 진입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9,000원 부근까지도 조정을 한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9,600원, 2차는 9,0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하셔서 좀 반등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낙폭을 좀 크게 보인 이후에 다른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앞으로도 조금 더 반등폭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00원 부근까지도 반등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13,500원 부근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도 좀 분할로 그리고 매도도 분할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만큼 이제 좀 움직임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9,600원과 9,000원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고 장기로 봤을 때는 13,500원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2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항상 많은 수고하십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가 2,100원, 비중 20%인데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화승 코퍼레이션 1,720원, 오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달부터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화성 RNA라는 이제 기업이 분할되면서 조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는데 지금 들어가신 가격대 거래량이 제일 많은 가격대, 소위 말해서 좀 물리기 좋은 가격대 들어가셨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현 구간에서 주가가 바닥을 잡으면은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문제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심 사업 부분인 자동차 부품 부분이 좀 이제 빠져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이제 코퍼레이션 자체로는 조금 이제 메리트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현재 올라왔다 바닥 잡는 구간이 전에도 한번 뚫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조정 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지수도 좀 부담이 있고 기간 조정이 이런 경우는 모멘텀이 끝난 다음에 이벤트 소멸로 기간 조정이 길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쉽게 묶여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손절가도 안 오고 목표가도 안 오고 이러다가 그냥 지지부진이나 끌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손절가 짧게 한 지금 1,715원이니까 한 1,650원 정도 잡고 기간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손절가도 중요하고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이런 종목을 한 달 이상 끌려가면은 그냥 계속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한 달에 손절가 1,65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 반등할 때 분절가 정도를 목표가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반등 나왔을 때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60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YES24, 매수가 18,400원, 비중 17%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응 전략과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YES24 어제 좀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2%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17,400원 손실이신데 이분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지가 나와줄 부분에서는 지지가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지가 나와줘야 될 부분은 가격적으로 보면은 15,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15,000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지지가 나와주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이 단기 저항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18,500원 돌파 안착을 하는지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S24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죠. 카카오 게임즈부터 시작해서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로 해서 이런 관련주로 엮이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준 부분이 있는데 큰 상승이 나와줬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매수하신 가격대가 제가 말씀드린 단기 저항 부근이고 그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지금 저렴한 가격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8,500원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본전 혹은 약수익권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15,2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일부 다시 담으시는 것은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비중 한 20%까지 채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와주면은 매수를 하시는 걸로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는데 한 18,500원 부근에서 일부 매도하신 다음에 15,000원 초반대에서 다시 한번 담아보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6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모트렉스 매수가 7,100원, 비중 20%입니다. 주린인데 하도 주변에서 스마트카, 스마트카 하길래 매수했다가 물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인데요. 자, 오늘 5,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또 주변에서 한참 핫할 때는 여러분들을 낚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낚이기를 기다리면서 내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낚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일단 매수가가 그래서 좋지는 않으세요. 차트 한번 보시면 매수가가 좀 좋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내려왔다가 조금 이제 오히려 거품이 좀 꺼지고 한 5,500원대에서 5,000원대 사이에서 만약 지지가 한번 나와주면은 한 번 더 어쨌든 자율주행 스마트카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도 모멘텀이 남아있는 섹터고 이제 전기 수소차가 발전하면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사고 난게 하나 그 건이 크게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품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조금 더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 자체는 괜찮지만 또 많이 물리시기도 했어요. 근데 한 5,300원대 깨지지 않으면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면은 5,000원대 인근에서는 접근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셨다가 손절가 5,000원 잡고 이타 전까지 보유. 이제 반등 시에는 7,000원 인근까지만 와도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타점이 안 좋으니까 많이 가져가기가 힘들 부분도 있다라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매매하실 때는 주변에 자꾸 뭔가 들린다. 삼성전자 막 이런 건 그나마 낫지만 그게 아니라 막 이상한 알 수 없는 종목들의 이름이 들린다 그러면 피하시기를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5,000원과 함께 보유 의견 드렸고요. 7,000원 부근까지 왔을 때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모트렉스까지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풀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은 플레이 위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게임하시는 사람들 분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사람이다. 내가 주식 좀 한다. 라고 하려면은 게임을 했을 때 재미있으면은 주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리니지를 하셨던 분들, 오랫동안 리니지를 하셨던 저 같은 이제 린저 씨들은 네. 아덴을 벌고 리니지 주식을 샀던 NC 소프트를 샀던 분은 돈을 벌었다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하실 때 한 번쯤은 종목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일단 가격적으로부터 말씀드릴게요. 매수가 오늘도 시초가 15,550원 잡았는데 시초가 대비 조금 밀린 상황이고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9,500원 잡으시면 된다. 최근에 한번 반등은 줬다가 바닥 잡아주고 눌림목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현 구간 정도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과 함께 소비중으로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플레이 위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플레이 위드였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문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04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영문과 출신이시니까 플레이 위드로 해야 할까요? 이러면서 굉장히 정확한 스펠링으로 영어로 써주셨고 아 몰라 믿고 보면서 줍줍하고 있어요 하면서 또 저희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봐주시는 애청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정확한 스펠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스펠링 어떻게 보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좀 눈이 안 좋아 침침해져가지고 저기 눈이 침침해가지고 저기 지금 제 앞에 스크린 있는데 저까지 지금 안 보여가지고 제가 스펠링을 못 봤어요. 평소 잘 읽으신 것 슬픈데 같은데. 네. 네, 저도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양안이 2.0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방송 보시면서도 수익이 내시는 건 좋지만은 저희 방송을 보면서 저희 종목들의 비중을 싣기 전에 저희 방송 테스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수익을 잘 내는 전문가인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을 쭉 놓고 정말 수익이 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방송이든 어떤 뉴스든 스스로 그 정도 품도 안 들이시고 수익 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품도 한번 들이셨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네, 잘 나셨을 네, 테니까 그쵸. 수익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관심 바란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매수하시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확신을 가지고서 해보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자 다음에 64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는 고수 플레이미드 프로그램 너무 재밌어요. 또 역시 애청자분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는 두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수익도 잘 드리고 웃음도 참고 그럼요. 네. 주식방송이 저도 옛날에 초보 때 전업을 할 때 주식방송을 틀어놓고 하거든요.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5분 듣기가 힘듭니다. 하다 보면은 사실 이 모니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업을 해야 되니까 막 졸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네. 방송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7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늘 수고가 많으신 세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화창합니다. 좋은 날 만드세요. 이렇게 오늘은 다들 훈훈한 문자가 들어왔어요. 날씨가 밖에 좋은가 봐요. 스튜디오에 갇혀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밖에 날씨. 네. 오늘 퇴근길에 화창한 날씨를 즐겨보도록 당근은 하겠습니다. 당근 흔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갇혀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애청자분들의 문자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이영재 그리고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방송 만들어 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건데요. 자,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잘 받아주셔서 상품 잘 수령해 가시고요. 수익 나는 전략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시장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하루 천이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오늘 시작이 제일 좋았습니다. 3214포인트 시가를 형성하고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점 부근입니다. 1.6% 빠지면서 316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매매 물량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하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을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개인은 1조 5천억 원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 포착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분위기 안 좋습니다. 거래소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하락하는 종목들은 거래소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현재 1020선도 불안합니다. 1.1% 빠지면서 1020선이 깨졌네요. 101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거래소와 흐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는 2거래일째 계속되고 있고요. 장 초반의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2360억 원의 매수 우위가 포착됩니다. 기관은 882억 원, 외국인은 1200억 원의 매도 우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코로나 수혜를 받고 있는 포장과 제지주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7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코로나 장기화 사태에 따른 수혜주들 간의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장과 제지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펄프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이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골판지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락장 속에서 오늘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 섹터기도 합니다. 한국 패키지는요, 배달 증가에 따라 포장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받아가면서 11%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6,1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무림 PMP는 어제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오늘 고점 15%까지 나왔고요. 현재도 7.8%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포장 아세아 제지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차기 대권 주자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요, 여권 대선 주자들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이 눈여겨볼 부분은 관련주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윤 총장과 관련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이 부인인 김건희 씨와 관련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이 종목 안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네 종목이나 있습니다. 특히 히림과 퍼시스, 한미 글로벌은요, 이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사로 알려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에너토큰은요, 이 정치 관련주, 이 정책과 관련한 종목으로 묶이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현재도 6%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4,2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한국파만 보겠습니다. 이 경상국립대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치매치료 식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파만은 2014년 경상대학교와 10조 원 규모 시장의 치매치료제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기술 이전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도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대금이 두 번째로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 21%까지 나왔습니다. 현재는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7.7%의 견주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9,4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힘이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1조 5천억 원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